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도내 일일 확진자도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도내에선 2년 반 만에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요. 자칫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하루 도내에서는 모두 1,05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5월 24일 이후 49일 만입니다. 또 지난 2일 268명이었던 일일 확진자가 열흘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8월 말이면 하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0만 명에 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의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백신 4차 접종 권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전체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 취약시설 5종의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입니다. 접종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4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 채취한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플루엔자 유형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 매년 겨울과 봄에 걸쳐 유행하던 바이러스로 도내에서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검출된 겁니다. 지금 이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이게 이번 유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올해 가을, 겨울에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을 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